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alk! 말 그대로 듣고 계시는 쇼다는들의 여러분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황홀할 지경으로 아주 재밌는 얘기와 음악 얘기로 한번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 대박이죠.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주인공은 블랙핑크의 뒤를 이을 YG의 괴물 신인입니다. 무한한 잠재적으로 K-팝을 휩쓸 베이비 몬스터, 어서 오세요. 와호!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이게 박수 칠 때 마이크가 소리가 들어가니까 안 쳐도 돼요, 박수. 괜찮아요. 네. 오케이. 네. 네. 우리 로라 씨부터 각자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로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라.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라미입니다. 라미. 잘 부탁드립니다. 라미.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의 치키타입니다. 치키타. 치키타.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의 파리타입니다. 파리타. 타자맨이에요, 타자맨. 네. 치키타, 파리타. 자.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의 아사입니다. 아사. 아사.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의 루카입니다. 루카.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의 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연. 외국 멤버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누구누구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얘기를 라디오에서 손을 들면 몰라요. 여기는 태국 사람. 예. 맞아요. 치키타는? 치키타, 파리타, 태국 사람입니다. 아, 두 분 다? 네. 맞아요. 네. 태국 분이시고 전혀 모르겠어요. 네. 아연 씨, 람 씨, 로라 씨가 한국 분들이고 루카, 네. 아사 씨가 일본 분들. 근데 루카가 리더예요? 리더는 아닙니다. 그 마돈니. 마돈니예요. 네, 마돈니예요. 그러니까 다들 한국말들 잘해갖고 나는. 감사합니다. 네. 와, 멋있어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이제 베이비몬스터를 좀 영접을 하니까 우리 방청객들 반응이 좀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사실 뭐 저분들이 저 카메라를 가지신 분들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들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꺼내셔서 4952님께서 와 진짜 연예인이다, 뱀온 인형 같아요 하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와 주말 방송도 하고 네. 생방송도 같이 보셨던 방청객인데 우리는 가짜 연예인이었어요. 페이크예요 우리는. 네. 2904님 너무나 기다렸던 그룹인데 컬투쇼 현장에서 만나다니요. 띄어 너무 예쁘세요. 너무 행복하네요. 2904님이 기다렸는 모양이네. 어디 계세요 2904님? 저분이 너무 기다렸던.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까 지루한 표정으로 계셨구나. 네. 얼굴이 피셨어요. 아주 그냥. 어마. 자, 이거 하나 읽어볼까요? 누가 옆에 있는 우리 로라 씨가? 로라가 하나 네. 읽어보세요. 6999님께서 모르고 방송 왔는데 딸아이가 최아연님을 영접했다고 너무 좋아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최애래요, 최. 네. 감사합니다. 저 친구도 아이돌 해도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키드가 아주 큽니다. 네. 요거는 라미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7404님께서 리타 오늘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리타 귀엽대요, 리타. 네. 감사합니다. 아니 베이비몬스터 분들 조금 약간 어색해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방청객 있는 라디오는 처음이신가요? 혹시? 네, 처음입니다. 네. 뭔가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저희가 처음 이렇게 방청객 분들께서 앞에 뵙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지금 너무 떨리고요. 개새끼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개새끼 때문에.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뱀온이라고 부릅니까, 줄여서? 네, 뱀온. 네. 줄여서 뱀온. 불러요? 그럼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희 한 달도 안 됐어요. 맞아요. 4월 1일에. 4월 맞습니다. 1일에 거짓말처럼 만우절에 데뷔를. 거짓말처럼 데뷔를 했군요. 네. 그 전에도 이제 음원이 있긴 했지만 또 정식 데뷔를 4월부터 또 했기 때문에. 예, 그렇구나. 그러면 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실감이 좀 납니까? 어때요? 네, 활동을 확실히 하니까 이제 팬분들도 만나고 조금 이제 데뷔한 게 확실히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꿈꿔왔습니까? 맞습니다. 긴 시간을. 그러니까. 예. 아니 뭐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이겠지만 이제 데뷔를 했으니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베이비몬스터는 좀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제가 할까요? 네, 루카, 루카가 해요. 루카. 베이비 몬스터의 베이비는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뜻이고, 네. 몬스터는 이제 몬스터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저기 사회 각계에서 정말 뭘 잘한다 싶을 때는 몬스터를 집어넣는 데가 많아요. 맞아요. 유현진 선수도 맞아요. 몬스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딱 이게 뭔가 강한 이름이 딱 두 개 붙인 거니까. 원래 이게 블랙핑크 그룹명 후보 중 하나였다 그래요. 아 진짜? 네 맞아요. 네. 그렇구나. 나 킵을 해놨다가 딱 여기 쓴 거구나. 네. 그러니까 아껴두고 아껴뒀던 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베이비몬스터 이분들이 경쟁을 엄청나게 했는데 야. 얘기를 듣기로는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그럼 정확히 경쟁률 알고 있나요? 각자 좀 방금 알았습니다. 방금 알았어요? 네, 방금 알았습니다. 그럼 각자 좀 연습생 기간이 좀 다를 텐데 네. 가장 좀 오래 연습한 멤버는 누구예요? 네, 로라랑 루카랑 저 아사가 이제 6년 정도였고 로라, 루카, 아사 씨가 네. 6년씩이나 저도 라미 언니도 네, 저도 6년. 6년. 아현이도 라미 6년. 아현 씨도 5년이나 하고. 그러니까 같은 YG 안에서만. 네. 와. 와. 근데 요즘 시대에 진짜 이 정도 연습 기간을 거치는 건 진짜 드문 일이기도 한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준비를 또 많이 했다. 그러면 로라나 뭐 라미나 뭐 다들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한 거야? 저 같은 경우 로라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1살 때부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연습했어요. 베이비다. 아 진짜. 네. 베이비. 진짜 베이비네요. 진짜 꼬꼬마 때부터. 와 컸네. 회사에서 컸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크고 있고. 지금도 계속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네. 반대로 좀 가장 짧게 연습한 친구는? 여기 치키타. 치키타가. 타입니다. 일단 얼마 기간이 얼마? 거의 3년? 저도. 네. 짧은 게 3년이야? 저도 3년쯤 좀 넘었어요. 진짜 실력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정말 숙성이 돼가지고 이제 뽐낼 일만 남았는데. 한혜 씨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셨죠? 막대먹게 했죠 그냥. 그러니까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아 저는 이제 원래 블락비라는 팀을 준비했는데 뭐 특정 멤버는 뭐 한 3개월 만에 했습니다. 와가지고 특정 멤버. 네, 누구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예. 예, 네. 예. 네 그럼 일단 고막을 털어라. 이제 제대로 좀 고막 털이를 가봐야 될 텐데요. 베이비몬스터 데뷔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곡 직접 홍보하시죠. 어떤 곡인가요? 시시. 저희 첫 미니 앨범 타이틀곡 시시는요. 네. 놀라움을 뜻하는 감탄사예요. 시시. 네, 놀랄 때 이제 외국에서 시시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을 시시 하고 놀라게 만들어드리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시시라는 곡을.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에요? 굉장히 다크한 힙합인 것 같아요. 다크한 힙합. 다크하지만 좀 베이비몬스터의 그런 YG DNA를 그거 알죠 알죠. DNA1부터 시작됐던 네. 그런 느낌. 맞아요. 아니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네. 그 강아지들 소변 훈련할 때 원래 쉬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초면에 초면에 죄송해요. 아니 노래는 너무 힙한데 원래 또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아이들도 우리 클 때 네. 예, 그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쉬익 하면 이게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막 너무 못 참을 때 우리가 쉬익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아, 그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감탄사예요. 네. 감탄사. 네. 처음에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데뷔. 니네들은 데뷔를 이 곡으로 하게 될 거라고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노래. 치키타 어땠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았고. 치키타 진짜 좋아 보여요. 네. 진짜 좋았고 놀랐어요. 놀랐어요. 너무 좋아갖고 노래가. 네, 너무 좋아서. 와. 네. 맞아요. 그러면 저 아이언은 어땠어요, 아이언?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처음 듣고 나서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어딜 가도 계속 맴돌아가지고. 맴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사실 베이비몬스터의 또 라이브 실력에 대한 칭찬이 정말 자자하거든요. 아까 리허설한 거 봤는데 뭐 장난 아니던데요. 네. 진짜 고양이만큼 많이 나와요. 진짜 리얼스. 맞아요, 맞아요. 꽝꽝 알아봤던 그거 있잖아요. 네. 멤버들도 이 반응을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라이브 잘한다 이런 얘기가 가수로서는 짱이죠. 뿌듯하죠. 너무 뿌듯했습니다. 야, 기억에 남는 팬들의 댓글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해 볼까요? 한번 또 YG DNA로 자기 자랑 한번 가봅시다. 그래 그래. 네. 힙하게. 저부터 말을 좀. 라미 라미. 네. 괴물 같은 실력을 정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네, 너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서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또 다른 멤버는 또 댓글 뭐 인상적이었던 거 기억나는 게 있으면요? 저도 한 게 있는데. 로라. 비주얼이면 비주얼, 보컬이면 보컬, 무대면 무대, 무대. 댄스면 댄스, 막 이렇게 다 잘한다라고 그래. 칭찬해주셨던 댓글이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댓글은 못 받아요. 근데 여기 계신 목격담, 여기를 직접 목격하시는 네. 일렬에 앉아 계신 이분들이 오늘 여러분께 그 댓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네. 이분들이 각자 지역에서 전부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해가지고 입소문 많이 내주실 예,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 좀 그 라이브 칭찬에 대해서 기억나는 분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네, 외국 멤버들 혹시 기억나는 댓글이나. 베리타 마이크 잡은 거 보지. 저요. 바리타. 네. 바리타. 약간 댓글에 기다린 만큼 약간 그만큼 진짜 기대감이 뭐지? 기대 이상. 기대 이상이다. 너무 좋다. 네. 너무 잘한다. 하리타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약간 계속 섞는 거 보니까 약간 자, 기대가 된다. 그럼 이제 그 엄청난 라이브를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그대로 모실게요. 그대로 모실게요. 자 준비됐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베이비 몬스터의 데뷔곡입니다. 쉬씨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Yo, let's go, baby monster. 힘이 있네. 힘이 노래가. 야 진짜 다들 놀라셨죠?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야 찐 라이브. 찐 라이브. 완전 찐 라이브. 찐다. 야. 찐다. 휘쉬. 자 여러분들이 보내신 문자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301님 배몬 때문에 내 마음속이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어요.
이 잠들어 있던 열정이 막 쏟아나는 것 같아 막 네. 느낌이. 자, 준비되신 분들부터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반응 문자. 하나씩. 그럼 저부터. 6375님께서 귀가 확 트이는 목소리에 미친 라이브 실력. 거봐 거봐. 오랜만에 이름 외우는 신인 가수가 나타났나 싶네요. 오~ 앞으로도 멀찐 활동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쭉쭉 읽어주세요. 2486님께서 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이 진짜 몬스터 같아요. 응원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즐기는 건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죠. 네, 즐기는 모습이. 자, 다음 문자 우리 치키타가 한번 읽어볼까요? 좀 어려운 문자일 수 있는데. 9374님께서 네. 베이비복스 이후로 아이돌 처음 보는데 정말 사람이 아니 문이다. 인형이 문이다. 전 세계 무대로 나가길 바래요. 텀이 너무 큰데요. 베이비복스 이후에. 아니 치키타는 아마 베이비복스는 처음 들어봤을 모를 거예요. 모르죠. 베이비복스라는 네. 걸그룹이 예전에 있었어요. 네, 90년대에 있었어요. 치키타가 몇 년생이죠? 2009 아니 09년생입니다. 09년생. 네, 09년생. 아, 예. 모를 수밖에 없죠. 90년대 후반을 아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2486 문자도 하나 읽어 볼까요? 그러면 페리 네. 파리타. 동생이랑 같이 방송국 왔는데 동생의 이런 찐 웃음 오랜만에 봐요. 오. 입이 귀에 걸렸네요. 나 덕에 행복하지. 저녁 한턱 쏴. 저녁 한번 한턱 쏴. 저녁 한턱 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2486님의 동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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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 시간 동안 자표정은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귀에 걸려 있네요 지금. 2450님, 아연 씨는 말할 땐 내성적인 것 같았는데 랩할 때는 진짜 어메이징해요. MBTI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네요. 아연 씨 랩할 때 마이크 터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막 진짜로.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던데. 감사합니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STJ. ISTJ. 아 ISTJ예요. 그 아인데 어떻게 그게 확 터져 나와 그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향적인 거라. 뭐 발성 좋은 건 상관없으니까. 그렇긴 하죠.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 베이비몬스터는 아이가 많아요, 이가 많아요? 멤버들. MBTI. 아이가 많아요. 아이가 많아요. 누가 이에요, 그러면? 저 혼자 이인데. 진짜. 안 그래도 아사 씨가 제일 먼저 아이가 많아요라고. 나머지는 다 아이야, 그러면은? 네, 다 아이. 와. 혼자 좀 어때요, 아사 씨? 외향적인 느낌. 저도 사실 아이 성향이 좀 있는 이에요. 있는 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들 약간 라이브 할 때는 돌변해가지고 아이성의 향의 친구들이 그렇죠. 자 사육사사님. 예쁘다. 예쁘게 사는 소감 좀 들려주세요. 네. 예쁘게 사는 어떤 기분을 모르니까 이분이 네.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멤버들 중에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착순 한 명 저요 저요. 나야 그럴 줄 알았어. 노라 잘한다. 오, MBTI가 아이인데 이럴 수 없는데. 야. 요즘 다들 너무 예쁘고 맨날 저희 혼자 언니 왜 이렇게 예뻐? 막 언니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러면서 지낸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딱 거울을 처음에 일어나서 딱 봤을 때부터 딱 행복함이 몰려와요? 어때요? 아 이제 거울을 보면 아 오늘 하루 좀 예쁜데? 바르네. 바르네? 좀 예쁘네. 바르네 하면서 웨이브를 하네. 바르네. 그럼 기분은 이제 이번 생에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저는 이제 잘생기고 머리가 작은 인생을 못 살아보니까 예,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대리만족이라도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우리 아연 씨가 이거 정말 화제입니다. 데뷔 전 YG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Dangerously가 진짜 화제예요. 이거 진짜 얼어붙은 고양이보다 많이 나옵니다. 아 진짜. 예. 와. 와. 이거 한번 보시고 몇만 뷰가 나왔냐면 4천만 뷰를 넘었대요. 조회수가 무려 야, 대박이다, 와, 대박. 조금만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연 씨? 네 괜찮아요? 좀 떨리는데 아인데 괜찮아요? 아이. 아유 괜찮습니다. 혹시 한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dangerously. 잘하고
랩도 잘하고. 미치겠다 진짜.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다 잘해 그냥. 진짜 다 잘한다. 아니 못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아니 많죠. 아, 아니 저는 컬투쇼 하면서 가성은 우리 박성호 형님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요라라이요 호두시 다칠 걸도 요라라이도. 아, 또 아연 씨 만나니까 생각이 싹 바뀌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와. 사실 이 커버를 계기로 베이비몬스터가 찰리 푸스한테 곡을 받았다고. 진짜?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아연 씨 덕분에? 대박이다. 네. 다 잘해서 그런 거죠. 다 잘해서. 찰리 푸스. 어,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뭐 찰리 푸스가 아연이 그 유튜브 올라온 걸 보고 이제 샤라우스를 해주셨어요. 아. 찰리 푸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번 첫 미니 앨범에 Like That이라는 곡을 네. 선물로 찰리 푸스님께서 주셨어요. 아. 보고 계신가요, 찰리 푸스?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가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죠. 아, 네, 실제로는 못 만나봤어요. 네, 이런 인연이 있으면 꼭 나중에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같이 무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콜라보를 또 해서 그죠? 그러니까요. 어, 얼마나 좋아. 한번 뭐 또 컬투쇼 이제 국제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영어로 감사 인사 한번. 아, 찰리 푸스가 저희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Hey Charlie. 예예예. Hey Charlie, I'm Han. Hey Charlie. Hey Charlie. Hey Puss. Hey Puss. Hey Puss.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연 씨가 한번 그러면은 인사 부탁. 찰리한테 인사를 좀. Hi Charlie Puss, I'm Ahyeon. It was an honor to sing your song in our album, and I was really happy to make an incredible experience with someone I really look up to. Uh-huh. And just wanna thank you to give us an amazing track like that, and hope we can make a collaboration someday. And yeah. thank you. 아, 아니 저는... 한국말은 되게 수줍게 하면서 영어는 뭐 그냥. 그러니까. 어이구야.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알아들은 편이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뭐 아까 했던 말 비슷한 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네, 그런 경험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같이 콜라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대 예. 네. 아니 아연 씨 해외파세요? 한국 토종 한국인입니다. 어, 진짜요? 근데 영어 유학을 했어? 어, 아니요. 영어를 혼자 독학으로 공부한 거야? 네, 좀 오래 배웠어요. 이야. 오, 진짜 야노도 하셨나? 야노도. 민병철 아니야? 민병철.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민병철. 너 진짜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성문 아닐까 성문? 그럴 수도 있죠. 자,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광고요. Here we go. 자, 벌써 이 베이비몬스터를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아, 이제 뭐 5월에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간다면서요. 와. 어디 어디 다니시는지 얘기해 줘 볼까요? 어디 어디가요? 알고 있는 친구가? 네. 루카 씨가 한번 알려 주실래요? 어, 저희 일본이랑 인도네시아랑 그리고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 예, 그죠, 그죠. 예. 네. 태국 가요, 태국. 태국 가고. 태국. 타자매 좋겠네요, 타자매. 예. 네. 일본도 가니까 좋고. 맞아요. 오, 일본도 가고. 저희 타이페이도 갑니다. 타이페이. 네. 가고. 오, 좋네요. 아, 아니 사실 뭐. 아니 데뷔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해외 팬미팅이 잡혔어.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부럽다. 언어 걱정 없고. 그러네. 어, 다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와, 진짜. 아니 뭐 각자의 좀 도시나 고향에 가면은 부모님들도 다 오실 예정인가요? 네. 네, 맞아요. 와, 너무 의미 있게. 보고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얼마나 눈물 나게 좋으실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오, 진짜로. 자, 팬미팅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시면 컬투쇼 한번 더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베이비몬스터와 함께 재미난 얘기를 떨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누가 해주실래요, 대표로? 네. 네. 어,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비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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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오늘 30분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귀호 강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한혜 씨도 고생 많았고요. 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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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